안녕하세요, 유혜이고요. 아이고 불 부셔라. 저희 5분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건축과랑 같이 협업한 작업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지호 그 셰프가 음식 해준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제가 지금 술을 한 잔을 먹어가지고 약간 알딸딸하기는 한데 음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어쨌든 하태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제가 현실을 마주한 예술 데이터 시각화라고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큰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본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술적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쪽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거창하게 말을 붙이면은 신사실주의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리얼리즘을 얘기를 한다면은 데이터 시각화가 그 리얼리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는 이런 행동들이 예전에 미술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고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 자체를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창작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저도 이번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건데 쿠르베라고 하는 현실주의 화가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맨티즘이라고 하죠. 되게 환상적이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세상을 풀어냈던 그런 화풍에서 그런 것보다는 현실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없는데 우리가 천사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그리는 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실주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미디어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왜 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자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건축하시는 ANL 스튜디오라고 그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데이터 포메이션을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생활 에너지,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를 사용하는 그 생활 에너지를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에 내가 사는 공간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적정 에너지 사용량보다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면은 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집 사이즈를 줄여버려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곧바로 내가 사는 그 생활 환경에 바로 적용이 돼서 현실을 인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처음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굳이 2D 매체라든가 이런 프린트 매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공간도 분명히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적용이 돼서 나의 행동을 내가 눈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작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최근은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운동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오픈이라고 하니까 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유 문화에 굉장히 묻어서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돌아가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게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하루 동안에 서울시가 어떤 사업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계속해서 XML이라고 하는 라이브 데이터로 이제 피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와서 한번 비주얼라이징 해보는 게 어떨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예,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은 감사하겠지만은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은 일단 그러면 그 데이터 자체를 전체를 다 같이 한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공인식을 좀 인식을 하는데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그 재정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 숫자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00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어디에 썼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니, 결국은 그 숫자 안에 있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텍스트 자체를, 그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보는 게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텍스트를 크게 보여주는 작업들도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예, 그 영상이 어쨌든 그 다음 장으로 예,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분 발표하는 건 처음 해봐서 되게 많이 꼬이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재미 위주로 한 거기는 한데, 만약에 최근 100일 동안에 서울시가 쓴 돈을 지형도로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싶어서 한번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인지를 할 거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놓다 보니까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이유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질문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대답만 듣는 게 아니라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는 시적인 데이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시적으로 되게 포에릭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